뿅.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들 빨리 연락 주세요. 임플란트 한 개당 500, 그 두 개면 1000, 세 개면 1500.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험왕이 5년 동안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현재 3,400개 중에서 1,000개 이상 치아보험 컨텐츠가 일단은 A서부터 Z까지 어떻게 하면 가입을 하고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왔을 때 쫄질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A서부터 Z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저 보험왕 치아보험 끝판왕 4개 회사를 혼합으로 가입해서 임플란트 한 개당 500만원, 2개면 1000만원, 3개면 1500만원, 4개, 5개, 6개면 계속 500만원씩 받을 수 있고요. 보전치료의 대표주자, 특히 전체적으로 금리 CEO는 크라운이에요. 한 개당 160만원, 2개면 320, 3개면 480만원, 이런 식으로 혼합석의 노하우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치아보험 가입에 앞서서 일단은 고지사항을 심플하게 잘 준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틀리한 적 있냐? 틀리한 적 있으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를 한 적이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은 적이 있냐?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고지만으로도 가입하는데 문제 없고요. 특히 치아보험은 건강보험처럼 부담보나 할증 없이 가입 아니면 거절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5년 이내에 일단은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한 적이 있냐, 혹은 잇몸 수술, 치주 수술을 한 적이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3번을 고지하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 혹은 발치가 단순한 충치, 치아 우식증이 아닌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한 발치했으면 무조건 거절이다. 이렇게 고지사항에 대해서 잘 준수하셔야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통장에 보험금이 잘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험회사 네 군데 회사 어떻게 가입할까요? 첫 번째는 엘사 생명이에요. 임플란트 150, 크라운 50만원, 우리 보존치료 50만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엘사 생명은 어깨 누적이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존치료는 일단은 누적을 안 보다 보니까 엘사 생명 먼저 150만원 가입하셔라. 두 번째로는 S생명이에요. S생명은 보철치료가 어깨 누적 300까지이기 때문에 엘사 150, S생명 150, 합이 300까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존치료 크라운은 30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엘사 생명의 보존치료 50, 합산해서 80까지 보험금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DY생명이에요. 일단은 DY생명은 기존에 얼마가 가입이 됐던 간에 관심 없습니다. 기존에 두 개까지 총 이 DY생명이 본인 회사 딱 세 개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세 번째에 가입을 하시면 보철치료 100만원, 보존치료 4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그 다음에는 K생명이에요. K생명은 어깨 누적, 보존치료, 보철치료를 어깨 누적 안 본다고 하니까 무려 100만원 가입을 하시면 L사생명 150, S생명 150, DY생명 100만원, K생명 100만원, 합이 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년 이후에 100%, 2년 전에 일단은 50%만 보장이 되고요. K생명 맨 마지막에 가입하는 생명은 일단은 1년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는데요. 이 네 가지를 같이 가입하면 연간 3개씩 보철치료 치아 한 개당 임플란트 했을 때 500, 두 개면 1000만원, 세 개면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받으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아보험, 치아 상태 안 좋을 때 치아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1년이나 2년 이후에 내가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시면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가입한 다음에 보험료 낭비하지 마시고 작정하고 계획 있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병은요, 치아 상태 안 좋으면 로또 맞은 겁니다. A, B, C, D 500만원.